코스타리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커피다.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가길 원하고 커피 애호가는 죽어서 코스타리카에 가길 원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코스타리카, 특히 타라주는 품질 좋은 커피 생산지로 유명하다. 30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고산지대로 무기질이 풍부한 화산 토양 덕분에 커피 재배에 적합한 곳이다. este café es de una variedad que se llama Caturra, da muy buena taza en esta región aquí de Tarrazú. Los cafés Caturra a estas alturas, aquí estamos a 1600 metros de altura, dan una muy excelente taza. 타라주 농부들은 자연이 준 선물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력을 보존하고 주변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농장에 커피 나무뿐 아니라 다른 나무들도 함께 키운다. 토지 면적당 커피 수확량은 줄어들고 꾸준히 가지치기를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기꺼이 감수한다. 나도 루벤의 칼 마체테를 들고 가지 앞에 섰다. 낡은 칼이라 얕봤는데 생각보다 날이 바짝 서 있어서 깜짝 놀랐다. 갑자기 내리는 비로 농장에서 급히 내려와야 했다. 우산이 없어 비를 흠뻑 맞을 뻔했는데 바나나 나뭇잎이 우리를 구해줬다. 이것도 자연의 선물이라면 선물. 와, 이런 걸 선물 줄이야. 최고의 커피를 눈앞에 두고 즐기지 않을 수 없다. 루벤이 코스타리카 전통 필터 초레아도르를 이용해 커피를 내려줬다. 초레아도르는 방울방울 떨어진다는 뜻의 스페인어 초레아를 어원으로 한다. 원두의 쓴맛을 부드럽게 잡아줘서 여전히 많은 코스타리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필터다. Nuestros abuelos, nuestros papás. Gracias. 집집마다 커피 마시는 일과가 따로 있을 정도로 코스타리카인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 있는 커피. 특히나 커피를 재배하는 농가라면 그 밀접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Sí, el café para nosotros es un estilo de vida. Vivimos del café, o sea, desde que nacemos, todo es alrededor del café, ¿verdad? Los cafetales están cerca de la casa, la época del verano, toda la economía depende del café también. Nosotros económicamente dependemos del café. La vida de nuestras hijas es parte de nuestra vida.